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죠. 페이지 42페이지네요. 42페이지 61번입니다. 갑은 X토지의 그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에서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을과 병의 각 소유권 취득에는 건물에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었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시작할 때는 땅도 갑의 거, 건물도 갑의 것이죠. 근데 갑이 뭐만 팔았습니까? 건물만 을에게 매도했죠. 그래서 건물만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줬으니까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죠. 자, 그러면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을은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상태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건물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강제 경매가 됐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죠. 따라서 을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되고요. 이 병은 을로부터 지상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으려면 설정 등기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되겠죠. 다만 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여전히 을이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뭐 당하진 않아요?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병은 Y 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좀 설명 좀 다시 할게요. 지금 강제 경매가 됐는데, 이 강제 경매 원인이 무엇인지는 안 나왔죠, 그죠? 그렇지만, 요 경매로 인해서 법정 지상권이 병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넘어가니까 병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요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도 취득하게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따라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은 법정 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갑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고, 따라서, 을이나 병의 2년 이상의 치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죠. 만일 병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 건물만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정은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병과 을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매매로 인해서 법률행위에서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정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설정 등기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정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말이지, 요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6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 보시면, 자, 지역권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불가분성입니다. 다수 당사자 문제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토지 공유자의 일인은
지역권에 관하여 그 토를 유효한 지역권들은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X.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6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의 을명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을이 그 전세권의 병명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요즘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이런 문제잖아요. 전세권이 있고 이 전세권에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죠. 따라서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일단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옳은 것을 모두 찾습니다. 기억은 맞죠? 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은 시간의 경과, 사건이죠?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니은 번도 맞습니다.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되는 거니까 맞는 질문이죠. 자, 디귿번은 X예요. 왜냐하면 이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따라서 디귿번 보시면 병의 전세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X죠. 자, 우리가 뭐 전세권이라는 말을 빼더라도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채권과 저당권은 함께 양도할 수 있지만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 지문은 함께도 수반해서도 양도할 수 없다는 지문이니까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리을번이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전세권이 전세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죠. 다만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가치 변형물인 뭐가요? 전세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경우에도 뭐가요?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자, 이 전세권은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서 계속해서 그 효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물상대위인 거죠. 그럼 여기서 해석해보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을 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이죠.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6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유치권도 기본적으로 담보 물권입니다. 따라서 경미하는 것은 가능하죠.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미할 수 없다. 이게 X예요. 자, 유치권자에게 없는 게 뭔가요? 경미할 수는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또 유치권은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담보물권과 차이는 있지만 일단 경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이 X가 되네요. 자, 6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취득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을 경락을 받을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66번입니다. 갑이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을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변소유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요 공동저당권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 들으셨다면 충분히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데 아,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산을 했다 틀리게 되면 다시 계산하게 되고요. 다시 계산하다 보게 되면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서 뒤에 문제를, 서너 문제를 찍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66번처럼 공동저당권에 관한 문제로 보이면 일단 풀지 마시고 마지막에 시험 다 보고 나서 푸시면 돼요. 66번과 같은 공동저당권을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풀다가 뒤에 문제를 네다섯 문제를 풀지 못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항상 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문제는 마지막에 푸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갑이 을에게 받을 채권 얼마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X와 Y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을 설정했는데 특색은 요 Y 부동산이 채무자인 을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병의 소유라는 것이 특색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그 후 정이 4천만 원의 채권으로 X 부동산에 무가 3천만 원의 채권을 Y 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X 부동산 1번이 갑이고 그 다음에 2번이 뭐죠? 정이고 Y는 1번이 뭐죠? 갑이고 2번이 뭐죠? 무가 되는 거죠. 아, 물론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고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되겠죠? 계속 보시면 갑의 X 부동산과 Y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 부동산에서 6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Y 부동산에서 4천만 원 매각하여 동시 배당하게 됐다. 아, 이제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죠? X에서 6천, Y에서 4천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함정이 나옵니다. 자, 동시 배당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 소유물이 아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모자르는 돈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러면 X 부동산에서 6천만 원이고 갑이 받을 돈은 5천만 원이니까 갑이 뭐죠? 5천만 원을 다 받아요. 그죠? 모자르는 돈이 있으면 Y인데 모자르는 돈이 없죠. 다 받았기 때문에 갑은 Y 부동산에서 받게 되는 돈은 뭐가 되죠? 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실제로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동시에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지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물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이걸 기억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마지막에 갑이 Y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0원이기 때문에 다음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67번입니다. 2020년 3월 2일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년 3월 10일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년 3월 4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문제 보시면 2020년 3월 4일 을에게 도달했죠?
그러면 3월 4일 이후에는 이 청약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1번 갑은 2020년 3월 10일 오전 0시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승낙을 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3월 9일 도달했다는 이유로 3월 10일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3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그에 대한 청약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승낙의 통지가 연착이 됐습니다.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니까 청약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보시면 만일 을이 갑에게 X토지를 2020년 3월 3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청약이 모두 발송이 된 거죠. 그러면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죠. 그럼 양청이 모두 도달됐을 때란 두 청약 중 늦게 도착한 청약이 도달됐을 때예요. 따라서 2020년 3월 6일 도달했죠. 그러면 을의 청약은 3월 6일 도달됐고 갑의 청약은 3월 4일 도달됐으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3월 6일이겠죠.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68번입니다. 쌍무 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하여 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추가 별도로 뭐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제한 후에 또다시 손해배상 함께 청구하는 것이니까 5번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그죠? 이런 것도 근데 의외로 잘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9번입니다. 동시 이행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억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계약이니까 매매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는 동시행 관계죠. 쌍무계약이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가압류가 되겠다면 그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주는 것도 동시행 관계겠죠. 따라서 소유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거죠. 기억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4번 기억해 두셔야 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고요. 등기번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가등기 담보든 저당권이든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답은 1번입니다. 70번입니다. 제3자에 의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1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에 물론 성요권이 아니고요. 2번 낙격자는 계약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무혐의 취소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죠. 오히려 요 제3자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3번도 X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냐면 보험 계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4번 보시면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건 우리가 병전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보이죠. 따라서 요건 뭐죠? X입니다. 답이 잠깐만요. 70번의 답이
70분의 답이 5번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답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자, 70분의 답은 4번이 아니라 5번으로 정답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설은 잘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70번 문제 답은 4번이 아니라 5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인수가 이런 건 면책적 채무인수고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입니다. 5번,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을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질문이고 정답을 5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71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이 답인데 합의해제는 쌍방 간의 합의로 해제하는 거죠. 따라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 붙이지 않고요. 또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합의해제는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된다.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되고 제3자 보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 붙이지 않고요. 추가로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72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므로 1번은 먼저 X가 되고요. 2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도 판례인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원이 그 위약벌이 과다하면 그 금액을 감액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예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인 거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유동조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4번은 먼저 X가 되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고 요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우리가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는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조심할 것은 만약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가 됐어. 쫓겨나게 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도 청구할 수 없고 지상물 매수도 청구할 수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따라서 1번 임차인인 차임지급 불이행을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가진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74번입니다. 똑같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을 인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자, 75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거죠.
자, 75번에서 이거 조심할 것이 뭐냐면 4번을 보시면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임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옳은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차가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 기간은 또 다시 몇 년입니까? 2년이 되는 거죠. 다만 임대인은 또 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1년을 살아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지나게 되면 임대차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76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일단 2번이 답인데, 자, 여러분 아다시피 주택 임대차는 2년이 보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임차인이 2년을 살아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만약에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1년 계약을 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 계약에도 불구하고 2년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1년만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2번,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이런 것도 참 잘 나오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7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상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고요. 상속인이 있더라도 가정 공동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5천 이내 친족과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를 받죠. 이러한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 임차권 승계 제도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권에 그런 제도 없고요. 민법상 임대차에도 그런 제도 없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그런 제도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제도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주택 임대차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질문이 X가 되고요.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78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불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겁니다. 자, 일단 4번이 답인데, 자, 일단 우리가 공용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용 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지분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통상의 집행을이 가반수로서 변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 오는 거 보시면 4번 공용 부분을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 답은 4번이 되고, 요 공용분의 계량이, 공용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 X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X죠. 왜냐하면
공용 부분과 구분 소유권 일체성은 절대적인 거죠.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용 부분 분리 처분할 수 없고요. 또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도 X입니다. 공용 부분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도 X죠.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연체관리비준 공용 부분의 연체관리비는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79번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죠. 자, 5번이죠. 5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이게 뭐죠? 권리 취득에 관한 실행에. 또, 가등기 담보권은 기본적으로 저당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X고 5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 신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1번, 무효인 명의 신탁 등기가 행하여진 후 신탁자, 수탁자가 혼인했어요. 그러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따라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 신탁 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우리가 3회로 넘어가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